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오늘 떠먹는 피자, 재료 추첨이 떠먹는 피자가 나왔어요. 떠먹는 피자를 할 건데 물 바로 올리고 바로 고구마를 삶도록 할게요. 고구마가 너무 크니까 반으로 썰어서 호박고구마 맛있는 거 삶은 물에다가 소금 살짝 넣어주고요. 그러면 단맛이 더 강해지겠죠. 식빵을 좀 말려줘야 되는데, 아, 토스트기를 해야 되겠다. 일단 오늘은 오븐에다 구울까? 그냥? 오븐에 빵을, 우유식빵을 대충 이렇게 해서 말려도 돼요. 말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 식빵 냄새 좋다. 빵이 막 식빵이 맛있겠다. 식빵이 스팸 말고 오늘 뚝심을 사용을 할게요. 뚝심이 더 담백하고 덜 짜다는 얘기를 듣고 뚝심을 사갖고 왔습니다. 자, 치즈는 이따 넣으면 되고, 양송이 꼬다리 껍질도 까버릴게요. 양송이를 양송 껍질 까주세요. 양송. 자, 버섯도 그냥 이렇게 버섯 썰어서 그냥 토핑 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스팸을 한번 구워줘야 돼, 이거를. 어우, 양 너무 많아, 여기서. 반도 많겠다, 반도. 이게 쬐까만한 게 없더라고요. 반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일단 먹기 좋게. 너무 크면 짠데다가 크면은 씹을 때마다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와, 겁나 많은데? 큰일 났는데? 자, 토핑 사이즈로다가 이렇게. 자, 빵을 한번 뒤집어 줄게요. 자, 물이 끓으면 고구마 넣고요. 고구마 들어갔습니다. 자, 이 고구마는 여기를 계속 삶으면 되는 거니까 저 뒤쪽에서 여기서 삶을게요. 여기다가는 이제 햄을 볶아줍시다. 일단 빵 팔 소환해서 스팸 볶아주고 양송이 들어가고 토마토 소스에 무스. 오케이, 좋아. 순조롭게 잘 되고 있어요. 양파 희망이 애매한데? 오케이, 마늘도 한번 헹궈주고요. 좋아. 마늘도 같이 볶아줄게요. 자, 이제 우리는 빵을 좀 먹기 좋게 빵을 말렸거든요, 일단. 보시면 빵이 바삭바삭하게 말라있어요. 이걸 좀 더 드라이 시킨 다음에 빵을 일단은 먹기 좋게 썰어줘야 돼요, 일단.
세량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부정말 넘치겠는데? 꾸레건 파리건 우유식빵은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까고 있자. 이 포크로다가 여러분 이 감자를, 고구마를 이렇게 깨세요. 요봐 요봐 껍질만 딱 떨어지세요. 요봐 요봐 요봐. 어 뜨거 뜨거. 어우 뜨거. 어우 나쁜 놈아. 이 고구마 무스 만드는, 맛있는 진짜 최고의 무스를 만드는 방법 알려줄게요. 일단 고구마 이렇게 으깨요. 포크로다가 눌러갖고 으깬 다음에 하니 하니 꿀 살짝 쬐끔만 넣었어요. 한 숟가락 정도밖에 안 넣었어. 꿀이랑 생크림 넣어서 이렇게 잘 섞어주면 최고지. 와우! 자, 오븐팬에다가 이 고구마 무스를 와우! 완벽해. 여기다가 토마토 소스. 숟가락 정도 해서 밑에 빵부터 하면 여러분 빵 탄다잉? 빵 타요. 근데 무스는 잘 안 타. 그리고 밑에 불 안 켜고 윗불만 켜갖고 오븐에 돌릴 거예요. 이제 요 빵을 골고루 펴주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요 토핑들을 마늘 스팸 토핑을 골고루 양파 양송이 피마 체다 치즈 그리고 마지막 모짜렐라 치즈 마지막 치즈. 와우. 자 이제 오븐에 넣을게요. 자, 온도는 220도에 올릴게요. 그리고 한 15분 정도 구워줍시다. 와우! 대박 맛있을 것 같아. 오늘 끝나. 난리나, 진짜, 오늘. 착살난다, 착살난다. 떠먹는 피자. 자, 먹어볼게요. 일단 한 숟가락 푹 떠볼게요. 어쩔 거야. 난리 나지? 끝장나지? 아, 기가 막혀. 고구마가 살짝 쭈구리하고, 응? 이게 뻑뻑할 것 같다가, 이게 짭조름한 이 뚝심을 씹는 순간, 침이 확 나와. 와우.